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잔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화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일화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이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역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한편, 삶으로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아주 진지하게 준수하면서 또 순수하게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또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또 앞장서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파가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르자면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 정신을 선도하고 사람들을 이 계도하던 지식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의 율법 준수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청결 또 율법적인 정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스스로 오류에 빠지기도 했어요. 오늘 보신 말씀에서 그 오류가 드러납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여인을 소개합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난 죄인이라는 말인데 아마 이 여인은 간음을 했거나 또 몇몇 성경학자들은 성을 팔던 매춘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죠. 범상치 않은 장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인이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장면은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장면이 그랬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은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이 랍비가 가까이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속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을 아시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 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빚을 돈 꿔주었던 사람이 그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을 해주었다.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빚 주는 사람을 이 빚쟁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뭐 빚을 탕감받았는데 사랑할 것까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빚을 져본 사람, 또 많은 빚에 시달렸던 사람은 그 마음을 알겠죠. 500데나리온이면 한 5만 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50데나리온이면 5천 불 정도로 보면 됩니다. 둘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은 크다고 하면 큰 돈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5만 불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걸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 빚쟁이가 너그러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겠죠. 또그큰 은혜에 그 넓은 마음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이 사랑하는 마음마저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빚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야기해 주실 때 많이 빗대어 이 설명해 주시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빚진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로도 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빚이 이 죄하고 대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죄에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합니다. 더큰 빚을 탕감받는 자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로 돌아오십니다. 44절로 4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태도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게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37절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더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더큰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언급하시면서 네가 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오름에 갇혀서 나 또한 빚진 자, 곧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자기가 한 사람의 의로운 랍비로서 또한 사람의 랍비인 선생님인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동등한 이 계급, 사실은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발 씻은 물도 대접할 필요가 없고 또그 윗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시몬의 태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에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내가 발을 못 씻어줄지언정 발 씻을 물도 준비해드리고 또그 머리에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기름을 발라주고 이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반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과 감사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 더럽고 천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이 구원의 주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주님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 발조차도 귀하고 아름다운 내 주님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삶에는 사치나 화려함이 없었고, 말씀을 향한 순박한 순종과
자기 삶을 향한 아주 철저한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착한 종교인들의 마음에 피어난 것은 교만과 자기의였습니다. 아주 고등 죄인인 거죠. 아주 수준 높은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리새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쉬운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빚을 탕감받은 인생들을 보고 빚을 탕감받은 인생들을 찾으십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이들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이죄 많은 여인의 자리 중에 한 곳에 서 있습니다. 다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죄 많은 여인의 자리에서 주 예수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며 내 많은 수많은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성도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의 의로움이나 보여지는 아름다움, 깨끗함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의 진실함과 정결함이 예수님께는 더욱더 값지고 귀한 예배와 경배가 됨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셀수 없는 죄의 대가로 죽어 마땅한 인생을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으로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발 앞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닦는 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따뜻함이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